엑소호트입니다. 후지산이 정말 계속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후지산 같은 경우 후지산 근처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야마나시에서 지진이 났고, 그게 날짜가 야마나시가 4월 12일에 났죠. 그때 4월 12일 날그 도까라 36번 나가고 후쿠이 한 번, 후쿠시마 한 번, 예바라키엘 한 번, 야마나시도 한번 났는데, 그때 거기 그 야마나시 근처에 그 바로 그 후지산 바로 옆입니다. 후지산 근처 그 다음에 지금 나가노에서 지진이 났는데, 나가노 역시 지금 4월 13일 저녁 10시 53분에 나가노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규모는 3.6이고요. 그리고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지금 나가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해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이게 우선은 그 후지산하고 가깝다는 거죠. 후지산에 이 대지진을 우리가 염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지카와하고 단층, 후지산의 후지카와하고 단층에 대한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마나시 지진이 4월 12일 날 났는데, 지금 또 4월 13일 날 10시 53분에 지금 나가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후지산 말고도 지금 온타케 화산 역시 그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온타케 근처에 온타케 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노 지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금 우리가 내가 그다음에 또 지금 일본이 원자력 발전소, 그 원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에는 안타깝게 4월 13일 날, 그 결정을 했죠. 오염수를 그냥 방출하는 걸로. 근데 지금 나가노현에 이게 지진이 날 경우에는 지금, 가시와자 키라기와라는 이 지금 원전이 있어요. 이 원전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시와 자키가리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살짝만 지진이 건드려도 오래된 낡은 원전이기 때문에 수시로 방사능을 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나가노에 있는 원전이요. 이 가시와 자키가리와 원전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지진이 난 겁니다. 바로 이 원전이 있는 곳에서요. 이 원전이 굉장히 오래된 원전이에요. 이게 그 가동 중지, 정지 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을 때는 가동, 굉장히 오래된 원전이에요. 지금 낡은 원전입니다.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 그냥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중국의 산샤댐 역시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산샤댐 주변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스촨성에서 지진이 났죠? 스촨성 그 쯔공에서 났죠? 쯔공에서. 스촨성 쯔공에서 지진이 났, 그 쯔공에서 산샤가 멀지가 않아요. 최근 계속해서 산샤댐 근처에 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니, 그러니까 좌우로 일본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협공을 하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인데, 일본은 원전 문제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시와 자키가리와 원전은 오래된 원전이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폭발할 수 있는 엄청 큰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노 오늘 지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또한 이 뭐가 있냐면, 그 나가노의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나가노현 북부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6.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가노 지진이 2011년 3월 12일입니다. 그때 지진으로 인해서 6.7 지진으로 인해서 3명의 사망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46명의 그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 나가노 북부 지진을 그때 당시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2014년 11월 22일 날또 나가노에서 그때 또 6.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부상자가 46명이었고요.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 후지산과 그다음에 온타케 화산 그리고 역시 여기도 역시 이제 그 수도 직하 지진이라든지 난카이 트러프가 다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도움이 되면 감사드립니다.